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봄나들이에 좋은 양배추 쌈밥입니다. 자, 양배추는 될 수 있으면 큰 거를 사오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똥거리지 않아야 돼요. 대똥거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엎었습니다. 그리고 면이 좀 사각으로 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자, 옆에를 조금 잘라버릴게요. 자, 여러분, 큰 걸 사지 않으시면 싸실 때 골치 아파요. 요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먹기도 좋고 싸기도 좋습니다. 자, 이쁜 것만, 중간에 이런 거는 골라내세요. 사각으로 반듯한 것만 고를게요. 물이 펄펄 끓 때 제가 렌즈에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렌즈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넣었다 빼야 돼요. 숨만 죽으면 되니까 렌즈 하니까 타임 맞추기가 어렵고요. 버렸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바로 찬물을 옆에다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색깔도 이쁘고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질감이 나와요. 지금 몇 초 됐어요? 천익씨 자, 고만하셔야 됩니다. 고만 찬물에다 담글게요. 찬물에 담궈서 물기를 좀 쭉 빼놓으셔야 돼요. 한 두세 번 씻고 물기 쭉 빼놓고 오겠습니다. 밥은 살짝 잡곡이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래도 저는 조만 넣었어요. 조만. 여기다 간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간 해봤더니 짜요. 그리고 마음껏 맛있는 걸 못 써요. 참기름만 2분의 1 테이블 스푼으로, 조리 스푼으로 2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참깨만 넣어주세요. 참깨는 3분의 1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비벼놓으세요. 충분히 맛있게 비벼놓으세요. 조금 식어야 되잖아요. 자, 참치를 준비했습니다. 물기를 쭉 뺐어요. 150g입니다. 150g에 조리스푼으로 두 개 해주세요. 여기다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요, 청양을 듬뿍 넣으세요. 어설프게 넣지 마시고 듬뿍. 어설프게 넣으니까 넣은 것도 아니고 안 넣은 것도 아니고. 저는 워낙 대파를 좋아하니까 황단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요게 다 들었어요. 양파, 대파, 마늘 어울리면 무조건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저는 청양고추 씨를 아무렇지도 않아요.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암을 공격합니다. 두 스푼 반 정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마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깻잎이 있어서 넣어봤거든요. 맛있게요, 맛없게요? 맛있죠.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또 커버할 수도 있고. 밥을 저는 항상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 밥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쌈장을 먼저 얹으셔야 돼. 쌈장을. 그래서 간을 안 하셔야지 맛있더라고요. 간을 해버리니까 짜. 소금 간 밥은 하지 마시고 참치는 집게로 하세요. 안 그러면 하기 사나워요. 막 장갑에 묻어. 그러면 닦아가면서 해야 되잖아. 또 골치 아파요.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죠? 뭐 꼬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죠? 또 하나 해볼게요. 요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런 게. 그래서 제가 깻잎을 생각한 거야. 겸사겸사. 깻잎,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이좋게 먹어야 되는데. 자, 이따 먹어요. 좀 이따. 안 짜요? 점점? 지난번 먹었던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게
렌즈에다가 했거든요. 물컹거려져 버렸어. 세상에, 식감이 완전 달라. 꼭 물에다 데치세요. 진짜 맛있어요. 오버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황 대장님 갖다 드렸어요. 기회를 꽂고 있어가지고 빨리 잡숴봐요. 식감이 다르지? 웃음이 나오는 맛입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